색상으로 이제 샤프 심 끝부분처럼 되어 있고요. 네, 네, 날카롭게. 이게 몇 년 전에도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다시 자르려면은 절단하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완화되게 그냥 약만 처방물 받았었어요. 어떤 데는 막 부어올라요. 이렇게 발꿈치 끝부분이 막 부어올라가지고 3시간은 고사하고 30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연습을 앉아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혜연 양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굉장히 네. 어리지만 대단한 따님을 두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혜연을 부모님한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요? 바로 우리 선생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혜연이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혜연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가르쳐야지만 혜연이를 제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정말 그 8개월 전과 비롯해서 정말 실력이 몰라보게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스타킹 출연했을 때 가졌던 꿈들을 예. 그 이상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아주 재밌었던 거는 태연이가 그게 보시면은 무덤덤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활기차요.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네. 하루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영덕에 다시 보내기로 했었어요. 예. 초심으로? 초심이 아니고 피아노를 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말라고 제가 영덕에 다시 내려가라고 하니까 조치를. 그제서야 얘가 정신이 빠딱 들어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자기가 각서를 써서 선생님 제가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와, 선생님한테도 네. 아주 좋은 가르침을 맞습니다. 사실은 예. 대상 받았잖아요. 예. 실례지만 예. 선생님은 이게 피아노 쭉 치시면서 대상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아, 대상 받아본 적이 없네요. 아이고. 우리 혜연 양이 지금은 자신 있게 팔꿈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지만 네. 스타킹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팔꿈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저 예전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좀 꺼려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스타킹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좀 대단한 팔이라고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제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준 스타킹에게 너무 고마워서 특별한 무대를 하나 준비했어요. 특별한 무대요?